오늘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 받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오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가볍고 즐거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지 못했고 나의 길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말씀으로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여 올려드릴 때 우리 한 삶 한 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가볍고 경쾌하고 신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월 19일 오브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축복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나 봐요. 오늘 두 사람밖에 안 보이네요. 더 많이 와서 축복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대절도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수가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합시다.
눈빛에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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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관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생명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돌이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 세워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기술 등 전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각 공동체가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정성원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헌신하는 담당 부서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비전콰이어와 에덴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방송팀, 안내팀 등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 일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저 그날의 분량을 다 읽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날의 말씀을 상고하고 읊조림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 지금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청년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MT가 2월 14일에서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내기 셀장님들과 새내기 친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콰이어 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셀장 혹은 권현철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세장 혹은 안내위원은 이하란 청년, 헌금위원은 최현정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관리 운동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 순서지를 행정처 앞에 비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5기 HDTS 아울리치가 1월 20일 월요일 우간다 팀을 시작으로 인도, 포항으로 순차적인 선교를 떠납니다. 은혜롭고 안전하게 훈련을 잘 마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행정, 재정, 방송, 출판국 헌신예배가 1월 31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HDTS 아울리치 선교 물품 후원 요청 안내입니다. 어린이 반팔 티셔츠를 1월 19일 주일까지 행정처 앞 선교 물품 박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최인숙 목사님, 박근희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가 2월 2일 주일부터 2월 8일 토요일까지 필리핀 민도르섬 및 카비테 지역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후원 요청 물품은 공책을 제외한 학용품과 어린이, 청소년용의 반팔 의류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연말 정산 기부금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행정처 앞에 비치된 연말 정산 기부금 신청서를 작성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후 일주일 뒤 행정처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비전 콰이어를 향해서 경례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면 되는 세워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발코니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제 성향상 나오라고 하면 미안하고 알아서 나오시면 좋겠는데 그냥 나오기는 뻘쭘하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아까 불렀던 한숨 쉬고 나오지 말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 앞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다른 드럼이랑 같이 다 올 수 있으면요. 주 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에덴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발코니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당겨주시고요. 앞쪽에 좀 빈칸이 한 줄 두 줄 있으면 우리 비전 콰이어도 좀 앞쪽으로 당겨서 뒤에 분들이 앞쪽으로 좀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새내기들도 한 세네 칸 앞쪽으로 당기면 네, 시열에 있는 새내기들도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좀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앞쪽으로 자리를 좀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오라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무진의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같은 기쁨과 감격의 노래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의 노래 한 번 더 벅찬 가슴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한번 더 고백할까요? 벅찬 감격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용기를 내서 자리를 앞으로 당겨준 우리 청년을 위하여서도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였어도 안 움직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내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기도와 응답이 있는 자 간증이 있는 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 앞에 겸허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러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가져갔던 우리 성경 읽기표 혹시 빨간 색깔 전까지 파란 색까지 체크하셨습니까? 네. 셀리더방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셀리더가 모범이 되는 이 행동을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셀리더방에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나는 읽었다고 오케이 사인을 올렸습니다. 카톡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셀리더들에게 하루하루 읽는 것, 여러분의 셀 방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셀리더님만 답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셀리더와 또 앞에 리더급들이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의 답장이 없어서 네 많이 힘겨워합니다. 셀러먼들은 톡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올려주시면 셀방에서 또 셀리더들이 힘을 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표시를 못했다면 오늘 19일 창세기 19장에서 21장 그 전에 못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패스하라고요. 넘기라고요. 오늘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도 통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삶이 변하는 체험이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유정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 기도. 네, 한국 땅에 살면서 적어도 다른 나라는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을 텐데요. 한국 땅에 살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여러분들은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그래도 할 만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과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십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만 새벽 기도해도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협적인 문구라 본인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 라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 예배는 오후에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네. 내가 가장 늦게 잔 것 같다. 네, 몇 시예요? 네? 새벽 6시? 그거는 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거는 잔 것도 아니에요. 날 샜네, 그냥. 날 샜네요. 저거는 좀 너무하고 나는 잘 시간에 잤는데 그래도 가장 늦게 잔 것 같다. 10시, 12시 넘어서 주무신 분. 3분의 1은 네,
뒤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겠다 그거죠? 네,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겠다. 12시 이전에 주무셨습니까, 뒤에는? 네, 1시 이후에 잤다. 보통 12시 넘어가면 1시까지, 2시, 3시. 아니, 거기 성현이 씨 왜 손 안 들어요, 6시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3분의 1 이상은 12시 넘어 자는군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그렇게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몇 시에 만들었을까요? 네? 밤 9시. 퇴근하면서 가면서 예배 드리고 가서 아침에 푹 자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9시 예배 기도에 만들면 안 만들게요. 표정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없어져야 될 신앙의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부모님 세대와는 우리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게 자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피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몇 시에 잘 것 같습니까? 2시? 10시? 저는 9시에 잡니다. 네, 부러우신가요? 왜 9시에 잘까요? 새벽 예배 저 많이 빠져요. 새벽 예배 9시에 자는 이유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입니다. 8시 넘으면 이제 양치를 하고 옷 갈아입히고 재우려고 이불을 깔고 같이 누워요. 뭐 하려고요? 재우려고요. 제가 집에 가면 순번을 저희가 매겼어요. 저희 와이프에게 1번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가 2번, 둘째가 3번, 그 막내 유빈이가 4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1순위는 우리 와이프 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는 2, 3, 4번이다. 순번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를 때는 그렇게 1, 2, 3, 4가 정해지는데 가족들이 또 저를 부를 때는 순번이 달라집니다. 저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4번을 제일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네, 1번이 왜 1번일까요? 자려고 누우면 제가 제일 먼저 잠에 들어요. 9시에 잠드는 이유는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아이들을 재우기보다 제가 먼저 잠들어 버려요. 와이프가 나머지 세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이 듭니다. 자고 싶어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놓고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는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패턴과 삶을 그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읊어내는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는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신앙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외우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르짖음, 간구,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로 언급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첨가해야 됩니다. 내가 아랬던 기도,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그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이 있으면 안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돌을 보고 저게 떡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게 달라고 한다면 부모 된 아비와 어미는 그 돌을 아이에게 먹도록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그대로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 또는 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거절. 거절.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돌을 보고서 떡이라고 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이의 간구에, 간청에 부모는 돌멩이를 입에 넣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고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류,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아무런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는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Celebrate라는 단어 아십니까? Celebrate? 아세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Celebrate. CGN TV에서 3분 영상에 나왔던 간증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이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2 때 대학을 진학하면 월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F학점이 든 거예요. F는 뭐죠? 페일이죠. 실패했다는 거죠.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대학 입학에 떨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딸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Celebrate예요. 근데 Celebrate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뭡니까? Celebrate이잖아요. 뭐예요 뜻이? 축하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합격하고 C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Celebrate 축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축하할 날이 아니야. Celebrate 실패했지만 오히려 아빠는 엄마는 너를 격려한다 라면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어떤 결과를 손에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학 입학인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진학을 놓고 수없이 기도해왔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학을 놓고 기도했던 이 부모님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대학 진학이라는 응답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 실패한 대학 입학 앞에서 부모된 자신의 잘못된 교육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네가 실력이나 아니면 네가 잘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너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그리고 네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거짓이었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뭘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그 부모의 모습에서 그게 경험되었다는 거죠. 그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F학점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학 입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인생에서 대학 진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새내기들도 대학 입학을 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2년을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입시를 앞두고 자기에게 이 답안지가 왔을 때 자기는 받아들지 않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고 그냥 썼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결과처럼 입학에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세상 앞에 정직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자기가 해왔던 그걸 가지고 실력으로 시험을 쳤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버린 것이죠.
다음 해 이 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 대학 입시에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을 그 아이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셀러브레이트.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적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펠러브레이터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는 인생의 경험을 에세이 속에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때도 합격 점수의 미달이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격장이 이 아이에게 날아왔답니다. 이 아이는 점수로는 미달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소중한 실패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 속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다시 한번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밑바탕,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방식과 제 노력과 제 이기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뜻에 맞는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 입학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실패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이 아이에게 세상 앞에 실력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는 세상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아이들,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비전이 생기고 그게 대학 진학 시에 에세이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록으로, 경험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던 그 성공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기도와 다른 삶의 현장을 살아갔다는 것을요. 실패와 좌절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비교의식으로 나의 신앙의 걸음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죠. 비교라는 것은, 비교의식은 나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에 나의 시선이 돌아갈 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허락된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만족하면,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비교의식으로 시험에 당하지 않을 텐데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가롯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돈궤를 맡고 회계를 맡았던 가롯 유다였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병장들에 붙잡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받았던 것을 도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손에 잠깐 들려있을 은 30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왔던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더 많은 돈의 욕심이 멀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길이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돈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우리들은 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좌중합니다. 마귀가 유다를 무엇으로 흔들었다고요? 돈으로요. 은30으로.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아까 선열 형제가 기도했죠. 반복하는 죄, 같은 것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내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기 가장 쉬운 그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흔들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39절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 문장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상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든 것이라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건 우리의 반응과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영적으로 쏟아지는 잠,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을 내 힘으로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잠을 자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100여 명 안 되는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 작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함께 나오는 청년들 3명이 새벽기도를 참석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매일매일 참석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그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출근 준비를 하고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 세 명의 청년은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작정을 하고 새벽은 아니지만 이 주에 전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터로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어려운 상황 앞에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삶의 자리에 갔다 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못 나오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분량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패와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시간, 또 때로는 염려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라고 바울사도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요 간구하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 내 바람대로 응답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버틸 만한 힘과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아멘.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성경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어렵고 죽음의 상황에도 수없이 많이 놓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곁을 떠나 살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나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포기하고 거기를 가야 된다면 응답일 수 있지만 나에게, 나의 영혼에 유익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난다면 그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전에 일주일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보십시오. 그게 나의 욕망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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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이가 진짜 가야 되는 길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이 두렵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성령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유혹의 씨앗으로,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나의 영적인 타락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이끌어가는 그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연약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해야만 이 땅을 잘 살아간
잘 살아가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며 때로는 진로를 놓고 취업을 놓고 관계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때론 너무 안달나서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큰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유혹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들은 그 자리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감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의 조급함이 그 마음을 상치 않도록 성령한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정성어린 손길,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날 붙드시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청년들에게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갑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 신청해 준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성도님들이 4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5분이 더 신청해 주셨고요. 그런데 조혈모세포 제가 금요일날 가서 해보니까 지정 기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증자로 신청을 하면 그 아이하고 맞게 되는 경우 그 아이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가능성을 놓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비서실에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기증자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에덴에서 네, 광고를 하신다고요? 네네.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에덴타임즈 리더를 맡고 있는 한도경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저희 에덴타임팀 모집 광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은 예배 시작 전에 에덴 찬양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팀이에요. 사실 찬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목소리와 악기, 몸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팀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먼저 저희 모집 부분인데요. 저희는 악기 팀, 일단 드럼을 제외한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그리고 건반의 메인 건반, 세컨 건반, 그 율동팀, 싱어팀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악기 쪽은 타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혹시 다루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오셔서 함께 저희 세션팀과 어울렸으면 저는 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저희 연습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 10시 40분에 모여서 12시 40분에 연습을 마칩니다. 그 시간에는 기도회도 하고 나눔을 간단한 나눔도 갖고 그리고 이제 팀별로 나눠져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다 모여서 총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예배 전에 또 11시, 오후 1시 50분에 모여서 2시 30분까지 총 리허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습이 길어 보이시죠? 근데 오셔서 하시면 정말 기쁘고 오히려 힘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저희 연락처입니다. 혹시 연락을 이제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되세요. 제 리더 한도경 번호고요.
우리 악기 팀장님 번호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에덴 MT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해 팀원들을 뽑고 함께 친해지고 친목을 다지기에 같이 가기 위해서 그 전에 3주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셀장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다 전달할 텐데 셀장님과 함께 얘기하시고 저희랑 함께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 들리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질문이 있는 청년은 그 이따 끝나고 우리 리더와 함께 1대1로 만나서 질문을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오늘은 사실 정보 전달만 했고 딥한 토크 에덴 차양 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궁금한 것들 다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그리고 내 실력이 악기팀이든 율동팀이든 싱어팀이든 할 수 있나? 그게 아마 제일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에덴 차인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 저희도 그 오는 분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하시고 지원 안 하실 분 손 내려보세요. 네. 반한 기질. 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보는 일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삶 속에 세밀하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더해지는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전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나온 순간에 승리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